테리의 헬로 토이 워터캐논 빵야빵야. 어때? 더 강력해진 에이스 레스큐 엑스 로봇의 모습 멋있지? 헬로 친구들, 페리예요. 오늘 페리가 토이트리에서 뚝 따온 장난감은 바로 짜잔!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에이스 레스큐 엑스예요. 그럼 페리와 함께 에이스 레스큐 엑스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페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에이스 레스큐 엑스! 라인 일당! 언제까지 말썽을 일으킬 거냐? 이거나 받아라! 타이어 어택! 의리의 화신! 남자 중에 남자! 나는 갑옷 에이스! 지금은 어디서 왔는지 말할 수 없지만 차탄 네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온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 하나는 차탄을 도와주기! 또 하나는 호크 약올리기! 호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그럼 먼저 상자를 살펴보면, 우와 친구들, 에이스 레스큐 X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가요? 지난번 우리 시즌1에 나왔던 에이스야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죠? 더 멋있어져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스 레스큐 X의 모습, 이렇게 보니까 에이스 레스큐 모습과도 조금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의리의 화신 남자 중에 남자 에이스 레스큐 X. 그리고 뒤에는 이번 헬로카보 시즌 9 펜타스톰 엑스 리턴즈.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랜만에 모이는 옛날 카보 친구들이 모여서 펜타스톰 엑스로 변신을 하는 건가 봐요. 여기서 에이스 레스큐는 아마 이따 왼발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펜타스톰이랑은 또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헬로카보 시즌 7과 8부터 나오는 큐브식의 전용 큐브팩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럼 빨리 상자를 뜯어볼게요. 빵! 어? 왜 큐브밖에 안 나왔지? 이 큐브로 에이스 레스큐 X를 부르라는 건가? 그렇다면 짠! 에이스 레스큐 X 큐브 시계로 헬로 가본! 나는 의리의 화신 남자 중에 남자 갑옷 에이스! 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에이스 레스큐 X! 우와 에이스 레스큐 X! 너무 기니까 에이스 X라고 부를게. 우와 진짜 멋있어져서 돌아왔구나. 이거는 뭐야? 에이스가 쓰던 워터캐논 여기서 나가는 거야? 우와 진짜 멋있다. 게다가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119 파이어인 레스큐라고 써있는 에이스 레스큐에서 더 진한 X예요. 진짜 이런 것도 생겼구나. 하하 반가워 헬로토이 친구들, 오랜만이지? 내 모습 어때? 더 멋있어져서 돌아왔지?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멋지게 변신한 에이스 레스큐 X 모습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어디서 온지 말할 수 없지만 베리도 다시 만나서 반가워. 그러게, 나도 이렇게 반가운데 차탄은 얼마나 더 반가웠을까. 우리 시즌1 때 롤러코스터에서 차탄이랑 놀던 모습 기억하죠? 준비됐나? 그럼 간다. 로켓 부스터 이번 시즌9에서도 또 같이 롤러코스터 탔잖아. 와, 베리도 타고 싶어. 베리도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불러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 모습도 멋있는데 변신하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 그럼 멋있게 변신하면 되지. 친구들 다들 기억하지? 트랜스포메이션! 변신 완료! 로봇으로 변신한 모습도 진짜 멋있구나. 그리고 이 무기는 뭐야? 바로 여기로 워터캐논을 쏘는 거지! 워터캐논! 빵야빵야! 어때? 더 강력해진 에이스 레스큐 X 로봇의 모습 멋있지? 이렇게 보니까 예전 에이스의 모습도 너무 보고 싶은데? 큐브 시계가 아닌 백 시계로 에이스 레스큐를 부르는 거야. 아! 벨이 있어! 짠! 이거는 헬로카보 시계 버전 2! 여기에는 시계팩이 들어갔어요. 잠시만, 에이스 레스큐가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 틀렸다! 에이스 레스큐 시계팩! 그럼 시계팩에 에이스 레스큐를 넣고 헬로카보!
난 예전 에이스 레스큐. 근데 이거는 보니까 예전에 변신 모드의 에이스 레스큐 모습인데요? 이건 로브 모드로 변신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에이스 레스큐 X! 너가 다시 자동차 모드로 변신해서 비교해볼까? 자, 다시 한번 자동차 모드로 트랜스포메이션! 에이스 레스큐 X 변신 완료! 그러면 예전 에이스 레스큐랑 얼마나 달라졌는지 볼까요? 자, 옆모습! 앞모습! 뒷모습! 와, 그러니까 진짜 비슷하면서 더 멋있어졌는데? 뒤에 이런 장치들이 더 생겼고, 워터캐논을 쓸 수 있는 워터건이 생겼고요. 이봐 베리, 원조 에이스를 두고 말하면 어떡하나? 우와! 우리 예전 에이스도 나왔어요! 반가워! 진짜 보고 싶었어!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다 이렇게 빨간색 에이스! 에이스 레스큐! 에이스 레스큐 X! 나는 로봇 모드로도 변신 가능하다고? 그럼 누가 더 멋있는지 한번 볼까? 그럼 에이스! 에이스 레스큐 X도 모두 트랜스포메이션! 에이스 변신 완료! 짜잔! 에이스 레스큐 X 모두 변신 완료! 우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건의 색깔이 빨간색에서 더 멋있는 검정색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얼굴도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바뀌지 않은 건 두 가지가 있지. 우리가 좋아하는 건 첫 번째, 사탄 도와주기. 그리고 두 번째, 호크 괴롭히기. 호크 어딨어? 호크! 호크! 여기는 호크는 없어. 앞으로 첫탄도 베리도 카보 친구가 필요할 때 에이스 레스큐 X를 부를 테니까 꼭 도와줘야 돼. 알겠지? 그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간다. 친구들, 우리 자주 보자고. 친구들, 오늘은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에이스 레스큐 X를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나올 댄디 앰뷸런스 X, 스카이 스와트 X, 프론 폴리스 X, 그리고 스톰 X와 함께 더 멋있어진 헬로카봇으로 만나자고요.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어때? 지금이 더 맛있지? 응! 살짝 키는 좀 작아진 것 같지만 말이야. 뭐라고? 정의를 무시하는 자, 평화를 파괴하는 자! 미워할거야.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똑 따온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바로바로 헬로카보 시즌 9 펜타스톰 X 리턴즈에 나오는 돌아온 프론폴리스예요. 우리 프론폴리스는 X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에이스에 이어서 두 번째예요. 그럼 베리와 함께 프론폴리스 X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아미고! 오랜만이야! 나 차탄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모르지? 엉뚱하고 발랄하고 놀기와 춤추기를 좋아하는 그야말로 가볍게 인싸! 친구들, 먼저 상자를 살펴보면 이렇게 멋있게 프롬폴리스 로봇 모드와 자동차로 변신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다 강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정열적인 카봇! 아미고! 라고 하고 있는데, 뒤에는 지난번 에이스 X와 같이 펜타스톰 X로 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튜브 팩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상자를 뜯어볼까요? 빵! 뭐야? 오늘도 큐브 팩이 먼저 나왔군. 그렇다면 짠! 프론 폴리스 X! 헬로 카봇! 아미고! 오랜만이야. 나 베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모르지? 프론엑스! 우와, 진짜 더 멋있어졌구나! 반가워! 이야, 경찰차의 모습에 프론엑스라니! 우리 프론엑스는 어떤 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아미고, 베리,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다시 나왔다는 게 중요하지? 그치, 우리 프론을 다시 경찰차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아미고, 그렇다면 내가 멋진 로봇으로 변신하는 모습도 보여줄까? 헬로토이 친구들, 준비됐나? 네, 준비됐어요! 그렇다면 짠! 우리 프론 경찰차 X 로봇 모드로 트랜스포메이션!
우와, 프롬폴리스 로봇 모드 변신 완성! 이야! 여기에는 우리 프론의 주 무기인 경찰봉! 아미고! 경찰 진압봉으로 널 상대해주마! 폴리스 스틱! 전기 충격! 우와, 이 경찰 진압봉으로 전기 충격 해가지고 악당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건가 봐요. 이 폴리스 스틱으로 진압할 뿐만 아니라 내 멋진 기술을 또 보여줄 수 있지. 내 특기는 상대를 분해하는 거야. 레이저 절단기 레이저 커터. 우와,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은 프롬폴리스 X 우리 전의 모습도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예전 프롬폴리스도 불러볼까요? 짠! 이번에는 택시계 프롬폴리스! 헬로 카봇! 이야, 프롬 경찰차! 진짜 오랜만이야! 이야, 여전히 멋있는데? 아미고, 내가 다시 봐도 멋있군. 저 때는 방패도 가지고 다녔었는데 말이야. 우와, 그러게. 이걸 누르면? 오, 경찰 방패에서 윙! 미용 이거 아닌가? 여튼 이 소리가 나네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경찰 진압봉! 여기는 검정색인데 예전에는 이게 투명한 색깔이었어요. 이야, 어때? 지금이 더 맛있지? 아미가! 응! 푸른 경찰차 X가 더 멋있어진 것 같아. 살짝 키는 좀 작아진 것 같지만 말이야. 뭐라고? 정의를 무시하는 자, 평화를 파괴하는 자! 미워할 거야.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프론엑스. 아, 그나저나 이렇게 부르려니까 너무 헷갈린데 프론엑스 프론 프론 경찰차 프론 경찰차 엑스 프론엑스 프론. 친구들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둘 다 경찰차라서 그런지 색깔이 비슷한데 여기 본네트가 생긴 거 그리고 이쪽이 더 경찰 로봇 같은 거?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는 어떤 프론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프론 X? 프론! 내가 더 강력해지고 세련된 경찰차라고. 아미고! 친구들, 펜타스톰 X 리턴즈에서 내 활약을 봐달라고. 그럼 나한테 모두 뿅! 반할걸? 얼른 얼른 헬로카보 시즌9에 나오는 프론 경찰차 X 모습도 보고 싶어요. 아! 맞다! 이제 프론이 나온 김에 경찰차로 모두 변신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먼저 프론 X부터! 시계가 헷갈리는군. 트랜스포메이션! 자, 우리 경찰차 프론도 트랜스포메이션! 프롬 경찰차 X와 프롬 경찰차 모두 자동차 모드로 변신 완료! 어떤가요? 우리 자동차 모습일 때도 비슷하지만 다른 것 같은 프론! 이쪽은 경찰 폴리스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는 그냥 폴리스라고 써져 있어요. 이야, 조금 더 날렵해진 것 같지 않아요, 친구들? 야, 도둑이야! 아미고, 도둑이 나타났다고? 얼른 출동! 출동이다! 얘들아 같이 가! 친구들, 오늘은 프론 경찰차 X와 함께 해봤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우리 프론이 펜타스톰 X 리턴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반창고 발사! 보동약 발사! 헬로, 친구들! 페리예요. 오늘 페리가 토이트리에서 떴던 장난감은 바로 짜잔! 헬로카보 시즌9에 나오는 텐디 앰뷸런스 X! 에이스 X와 프론 X에 이어서 세 번째 X인데요. 그럼 페리와 함께 텐디 앰뷸런스 X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페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텐디 앰뷸런스 X! 그동안 에너지를 쓸 데가 없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이제야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됐구나. 힘쓰는 일이라면 무조건 좋아. 무조건이야. 에너지의 화신. 끝을 보고야 마는 화끈한 성격. 나는 댄디
앰뷸런스 X다. 친구들 먼저 상자를 살펴보면 댄디 앰뷸런스 X. 이야, 구급차 모드에 앰뷸런스 X 그리고 로봇 모드. 에너지를 쓸 데가 없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다. 우리 댄디의 말투는 말끝마다 그릉 하면서 뭔가 위험 있어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짜자잔, 뒤에는 우리 지금까지 모은 에이스, 레스큐, 댄디, 앰뷸런스, 프롬 폴리스 이 세 개와 나머지 두 개 스톰 X와 스카이 스와트 X 이 다섯 개가 모으면 최강 다섯 대 합체 판타스톰 X가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대리는 그러면은 두 가지 스톰 X와 스카이 스와트 X가 남았군. 그럼 댄디 앰뷸런스 X 상자를 뜯어볼까요? 빵! 이건 댄디 앰뷸런스 X 큐브 댄디 앰뷸런스 헬로 카본! 에너지의 화신, 끝을 보고야만은 화끈한 성격, 나는 댄디 앰뷸런스 X다! 우와, 댄디 진짜 오랜만이야. 이렇게 댄디 앰뷸런스 X로 보니까 더 새로워진 것 같은데? 그동안 에너지를 쓸 데가 없어서 몸이 얼마나 근질근질했다고. 그동안에 댄디 너가 없어서 응급 전문 카봇 메디언트가 대신해줬다니까. 그래도 너가 다시 나타나줘서 정말 좋아. 뭐라고? 메디언트가 내 자리를 대신했다고? 이거 서운한걸? 아니야 아니야, 댄디 그래도 너가 할 수 있는 에너지 전송 그리고 레이저 킥은 너만의 특허 기술이잖아. 그렇지. 헬로토이 친구들, 날 다시 봐서 반갑다고? 나도 반갑군. 그럼 댄디 앰뷸런스 X, 너의 로봇으로 변신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 그럼! 내가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지켜보라고! 그러면 댄디 앰뷸런스 X 트랜스포메이션! 슝! 등에 달린 날개로 바람을 가르며 공격한다! 바람카일 공격! 이런, 내가 바람을 잘랐구나! 미안하다 바람아! 댄디 X 나오자마자 바람카일 공격을 하면 어떡해! 멋있잖아! 어때 헬로토이 친구들? 이 댄디 앰뷸런스 X의 바람카일 공격 멋있나? 진짜 진짜 멋있어! 다른 공격도 있어? 그럼! 나의 멋진 레이저 킥도 보여주지! 발에 달린 레이저로 공격한다! 레이저 킥! 돌려차기 레이저! 양쪽 발 레이저 킥! 우와 진짜 멋있다! 레이저 킥을 한 발로도 하고 양쪽 발로도 하고 우와 돌아가면서도 하네! 진짜 멋있다!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신호음이 울리고 있어! 댄디엑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나봐! 우리가 출동하자! 출동! 동생아,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되는 일만 남은 거야! 오빠, 오빠가 지금까지 실험한 것들 망한 거 생각하면 우린 빚더미에 앉아있다고! 이런 자빵기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동생아, 내가 누구야? 난 S라인이잖아? 그게 뭐 오빠! 이 자판기 안에 있는 사탕을 뽑아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한번 맛본 사람을 끊을 수 없으니까 우린 대부자가 되는 거지! 어머 오빠 오빠 천재다 천재!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지? 돈은 이 자판기가 벌어주는 거고? 좋아! 그러니까 N9 이 오빠만 믿으라고! 여름에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 오니까 너무 좋다. 나 이렇게 스노클링 안경 끼고 어푸어푸 수영할 거야. 우와 수지야, 너 그 스노클링 안경 진짜 잘 어울린다. 나는 뭐니 뭐니 해도 바닷가에 놀러 왔으면 먹어야지. 나는 빵 먹어야지. 아이 황장군, 왔으면 놀아야지. 우리 같이 공놀이하고 놀자. 오나야, 우리 공 챙겨왔지? 빵! 그럼 여기 공 있지. 우리 같이 해수욕장에서 비치발리볼 하고 놀자. 좋아 좋아 좋아. 황장군 그만 먹고 우리 먼저 비치발리볼 하자. 금관상도 식후경이란 말 몰라? 다 먹었다. 비치발리볼 하자. 간다 뽕. 아차, 이번 내 차례. 히얏 받아라. 아이쿠 아이쿠 어지러워라. 수지야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머리야. 수지야 괜찮아? 어떡해? 수지야 머리 아파? 장난이야 괜찮아. 아이 뭐야, 깜짝 놀랐잖아.
같이 빨리 보라니까 또 배고파졌어. 어? 그런데 저건 뭐지? 우와, 이런데 이런 자판기가 있었나? 맛있겠다. 우리 칠칠한데 이거 사탕 하나씩 뽑아 먹을까? 좋아. 머리도 어지러운데 이거 먹고 힘내서 다시 비치발림을 이길 거야. 그럼 먼저 내가 먼저. 자, 그럼 동전을 넣고 돌려서. 이야, 사탕 두 개 나왔다. 난 땡 잡았네. 험덤덤덤덤. 오, 맛있다. 뭐야 뭐야, 황장은 건 너만 먹기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내가. 세상에, 선글라스도 떨어뜨릴 맛이야. 엄청 맛있다. 우리도 나도 먹을래. 돈을 넣고. 냠냠냠냠. 우와, 진짜 달고 시고 사탕인데 시원하기까지 하네. 그럼 우리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비치발리볼 하러 갈까? 비치발리볼 말고 난 사탕이나 더 먹을래. 나도 이제 비치발리볼 재미없어. 이 사탕이나 더 뽑아먹자. 얘들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사탕. 나 아까 머리를 너무 세게 맞았나 봐. 어지러워. 사탕을 더 먹어야겠어. 나도 어지러운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안 되겠어. 헬로 카봇. 사탕? 사탄이 부른 곳이 여긴가? 응? 이게 무슨 일이야? 사탄, 모나, 수지, 장군! 왜 쓰러져 있는 거지? 이봐, 사탄! 사탄! 날 불렀는데 왜 아무 말이 없는 거야? 아, 댄디 앰뷸런스 엑슨. 베리도 왔네. 얘들아, 정신 좀 차려봐. 아무래도 이 사탕을 먹고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일단, 댄디 앰뷸런스 엑스 친구들을 위해 변신 트랜스포메이션! 이 친구들이 쓰러진 이유는 바로 저 자판기 안에 있는 사탕 때문인 것 같군. 나의 신기술인 K키트로 저 사탕 안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단하겠어. 얏! 스캔! 내가 예상했듯이 저 사탕 안에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군. 아니, 댄디 X, 사탕이 위험한 건 알겠는데 우리 친구들을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베리, 그것도 나한테 맡기라고. 짠! 이 소독약과 해독약만 있다면 친구들을 치료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건 내가 도와줄게. 해독약을 다 받쳤어. 아니, 정신이 드는 건가? 수지가 깨어난 것 같아. 수지야, 정신 차려. 아이고, 머리야. 해독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으니 좀 기다려보자고. 어떡해. 오빠, 우리가 돈 얼마나 벌었을까? 돈이 많아지면 나 먼저 집부터 살 거야. 어마! 오빠, 저 깡통 로봇이. 아니, 저 깡통 로봇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오는 거야? 깡통 로봇, 우리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우리는 해수욕장에 그냥 해수욕을 즐기러 온 건데. 몰라! 뭐야, 엔나인 어디 간 거야? 같이 가! 그 악한 마음을 내가 지루해지겠다! 단창고 발사! 소독약 발사! 오늘도 실패! 실패! 다행이다, 진짜. 아이고, 머리야. 댄디 앰뷸런스 X 와줬었구나. 난 언제나 자탄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지. 에너지를 쓸 데가 없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다니까. 앞으로 댄디 앰뷸런스 X도 잘 불러달라고. 그럼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가워. 역시 댄디 앰뷸런스 X 최고! 최고! 아니, 내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거지? 스카이스와트 X!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요,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또 장난감은 바로 짠! 헬로카봇 시즌9에 나오는 스카이 스와트 X! 그럼 베리와 함께 스카이 스와트 X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성격도 이상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4차원의 카봇! 경찰 특공대 스와트 카봇! 별의 손 스카이 스와트 X! 잘못 들었다고요? 스카이 스와트 X!
제일 먼저 상자를 살펴보면 우리 스카이 스와트 X는 이야 이렇게 멋진 특수 기동대 카봇이잖아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여기에는 징징 스마트 렌즈 스카우트를 끼고 있죠. 그리고 짜잔 뒤에 상자를 보면은 에이스 X 레스큐 X 그리고 밴디 앰뷸런스 X 프롬플렉스 X 그리고 베리가 마지막으로 스카이 스와트 X 까지 만났고요. 제일 마지막에 남은 거는 여기 스톰 X가 나왔어요. 베리는 이제 스톰 X만 모으면은 펜타 스톰 X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스카이 스와트 X 상자를 뜯어볼까요? 뿡! 상자를 뜯으면 스카이 스와트 X와 스카이 스와트 X 큐브! 헬로 카봇! 별의 손 스카이 스와트 X! 뭐라고? 잘못 들었다고요? 스카이 스와트 X! 자꾸 말 시키지 말고 한 번에 알아들어요! 아! 알겠어! 말 안 시키고 잘 들을게. 스카이 스와트가 변한 점은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더 까칠해진 것 같아요. 근데 스카이 스와트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변했다고요? 나 참 별꼴이 반쪽이야. 내가 변하는데 보태준 거 있어요? 내가 다시 나오나 봐라! 아니 아니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더 멋있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지. 어 참... 아 그랬구나! 난 또 내가 너무 많이 변했다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멋있어진 것 같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말한 거지. 아무래도 스카이 스와트 때보다는 스카이 스와트 X 때가 더 각지고 멋있어졌다고 해야겠지? 자꾸 변했다고 하면 진짜 확 안 나와버립니다.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 스카이 스와트의 자동차 모습 볼까요? 짜자잔! 우리 특수 기동대 카보 스카이 스와트 X이기 때문에 여기 위용 위용 위에 사이렌이 있고요. 스와트 SWAT라고 써있죠. 멋있군. 그리고 왼쪽에는 스카이 X의 무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미사일 런처 짜잔! 슝! 두 개! 윙 윙 어? 어 베리 조심해요. 이 미사일 런처로 어디로 튈지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바운시볼 발사! 우와 여기 이렇게 바운시볼을 하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잠깐 잠시 미사일 런처를 닫아놓고 다시 더 보자면 슝 이렇게 멋진 은색 테두리와 바퀴 각진 앞모습 그리고 여기는 멋진 주황색 헤드라이트도 있어요. 그럼 스카이 스와트 X를 헬로 카봇 트랜스포메이션 해볼까? 경찰 특공대 스와트 카봇! 별의 손 스카이 스와트 X! 경찰 특공대답게 사격과 무술 실력이 뛰어나 로봇답지 않게 미래를 예측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불길한 느낌은 100% 맞지? 우와 스카이 스와트 이렇게 로봇 모드로 변신하니까 진짜 멋있는데 예전 스카이 스와트 때 모습이랑 비슷한 거는 짜잔! 이 얼굴에 스카우트가 있는 거 여기로 우리 스카이 스와트 X도 상대방의 약점을 잘 파악하겠죠? 내가 변했다 변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멋있게 변한 모습을 내 기술로 보여주지. 끈적끈적 달라붙어요. 고무 접착탄! 아! 뭐야! 내 팔에 고무 접착탄 있으면 어떡해! 안 떨어지잖아! 때려면 한참 힘들걸요? 난 너랑 놀아야 되고 우리 헬로토이 친구들한테도 보여줘야 한단 말이야! 진짜 강력한 고무 접착탄이네. 하하하하. 그건 스카이 스와트 X 저만이 뗄 수 있죠. 핫. 오. 떼졌다. 스카이 스와트 X는 고무 접착탄으로 상대방을 묶어버리기도 하지만 잘 풀 수도 있구나. 자꾸 변했다고 변했다고 하지 마요. 난 그대로 똑같은 스카이 스와트에서 더 멋있게 돌아온 스카이 스와트 X니까. 그래 알았어 변했다고 혼나지 않을게. 똑같은 스카이 스와트 X. 잠깐만요 베리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또 이상한 불길한 예감은 아니겠지. 잘못 짚은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이 스카이 스와트의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헛! 헛!
않아요? 어! 스카이 스와트 X!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냄새 나니까! 어! 스카이 스와트 X! 여기 세! 아니, 너가 설마 내 머리 위에! 스카이 스와트 X 진짜 불길한 예감이 맞았구나! 와! 감히 나한테 새똥을 거기서라! 트랜스포메이션! 계속 거라 새야! 나에게 모욕을 준 벌이다! 연막탄 발사! 어우, 스카이 스와트 X 그만! 그만! 새 날아갔다고! 분하다! 스카이 스와트 X한테 이런 모욕감을 주다니! 친구들, 오늘은 새롭게 돌아온 스카이 스와트 X 친구를 만나봤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많이 변한 것 같나요? 우리 스카이 스와트 X한테는 너무 변했다는 말 하지 말아요.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상대 혼을 빼버리는 엄청난 소리 공격 혼 어택! 빵! 빵빠라빵빵빵! 뭐야! 빵빵! 이거 입으로 내는 소리 아니야?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요.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떡다운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덩치도 제일 크고 힘도 제일 강한 바로바로 스톰 X! 오, 스톰 X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헬로카봇 시즌 9에 펜타스톰 X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베리와 함께 스톰 X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바람을 다스린다. 내 이름은 스톰 X! 나 스톰 X! 30톤의 대형 트럭, 크기도 제일 크고 힘도 제일 강하지. 외모와 달리 상당히 지적이며 현명하다. 내가 출동하면 에이스 X, 브론 X, 댄디 X, 스카이 X도 동시에 출격하는데 위기 시 5대가 변신 합치하여 펜타스톰 X가 된다. 친구들, 먼저 상자에 뭐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스톰은 30톤 트럭으로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이 모습은 변신했을 때 애니메이션 속 모습! 베리가 스톰 X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베리는 에이스 X, 댄디 X, 프론 X, 그리고 스카이 X까지 있는데 스톰 X만 있으면 펜타스톰 X를 만들 수 있거든요! 최강 5대 합체! 펜타스톰 X! 오늘 드디어 만나보는 건가요? 그럼 빨리 상자를 뜯어볼까요? 얍! 빵! 상자를 뜯으면 스톰 X와 스톰 X의 큐브팩! 바람을 다스린다! 내 이름은 스톰 X! 우와, 너도 진짜 멋있게 변했구나! 사실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아! 남 색깔의 멋진 30톤 트럭! 빵빵! 빵빵! 옆에는 이렇게 스톰 X의 모양이 하얀색으로 있고요. 만약에 베리가 실제 스톰 X를 만든다면 진짜 클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멋지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부탁해! 알겠어? 스톰 X 트랜스포메이션! 먼저 무기를 빼주고 바퀴를 열어준다. 그리고 분리! 발을 만들어주고 다리 분리! 팔을 그리고 팔을 돌려주고 방패를 분리! 방패 결합! 짠! 얍! 짜잔! 스톰 X 로봇 모드 완성! 나 스톰 X! 30톤의 대형 트럭! 크기도 제일 크고 힘도 제일 강하지! 등에 달린 날개를 이용해 하늘을 날며 날개를 방패로도 쓴다! 바람을 다스린다! 내 이름은 스톰 X! 우와, 스톰 X 로봇 모드로 변신하니까 더 멋있는 것 같죠, 친구들? 이렇게 우리 스톰 X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리고 오, 여기는 뭔가 색감 부위 얼굴 같은 방패가 있어요. 이것도 로봇의 얼굴 같잖아요? 눈, 뿔,
여긴 마스크, 입, 그쵸? 오. 그럼 스톰엑스, 너의 기술도 궁금한데 보여줄 수 있어? 그럼! 나의 멋진 기술 실력을 보여주지. 뜨거운 열로 상대를 달궈버린다. 스카피올라, 레디 액션! 우와 친구들, 우리 스톰엑스가 가지고 있는 방열판인데요, 여기서 열이나 빛을 찡 반사해서 하는 공격이래요. 멋있다. 또 보여줘. 상대 혼을 빼버리는 엄청난 소리 공격, 혼 어택. 빵 빵빠라빵빵빵. 뭐야, 그거는 클락신 소리잖아. 게다가 빵빵, 이거 입으로 내는 소리 아니야? 이 강력한 경적 음파 공격으로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입으로 내는 거라도 무시하지 마. 빵빵 빵빵빵빵. 알겠어 시끄러워. 그만 어, 진짜 정신이 호흡 빠지네요. 스톰엑스의 시계를 들어보면, 자탄, 너는 내가 아는 친구 중에 가장 작구나. 하지만 넌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난 널 믿는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스톰엑스가 했단 말이지. 그럼 나는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스톰엑스니까 베리는 생각보다 큰데? 지금은 너가 장난감 모드라서 내가 더 크지? 그래도 그렇게 큰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길 바래. 알겠어, 고마워. 그나저나 스톰엑스, 너 펜타스톰 X 모드로 변신도 할 수 있잖아. 우리 다른 에이스엑스, 댄디엑스, 그리고 프론엑스, 스카이엑스 다 불러볼까? 그럼 엑스 시리즈 친구들을 불러줘. 드디어 펜타스톰 X를 만날 수 있는 거지. 짠! 먼저 에이스 레스큐 X, 헬로 카봇! 의리의 화신, 남자 중에 남자, 나는 카봇 에이스! 오케이, 에이스! 다음은 프롬폴리스 X! 얍, 헬로 카봇! 정의를 무시하려는 자, 평화를 파괴하려는 자, 미워할 거야! 오케이, 프롬폴리스 X도 소환 완료! 그 다음은 댄디 앰뷸런스 X! 헬로 카봇! 에너지의 화신, 나는 댄디 앰뷸런스 X다! 오, 화면 가득 찰 것 같아! 댄디 앰뷸런스 X! 잠시만, 아직 부를 카봇이 하나 더 남았거든. 얍! 이번엔 스카이 스와트 X! 헬로 카봇! 별의 손 스카이 스와트 X! 잘못 들었다고요? 스카이 스와트 X! 우와! 펜타스톰 X 시리즈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오, 이렇게 보니까 스톰 X가 진짜 크구나! 요만큼 제일 크고요. 그리고 스카이 스와트 X, 댄디 앰뷸런스 X, 프롬폴리스 X, 에이스 레스큐 X! 이렇게 보이니까 베리가 왠지 어깨가 든든한걸? 그럼 스톰 X, 펜타스톰 X로 트랜스포메이션! 뭐지? 세 군들 다들 준비됐나? 오케이, 대장 준비됐어. 준비 완료! 아미고! 얼른 합체하자구! 기대되는걸? 그럼 베리 부탁할게! 오케이! 펜타스톰 X 트랜스포메이션! 먼저 스톰 X를 펜타스톰 X 모드로 변신! 무기를 빼고, 방패도 빼고, 팔을 올린다! 범퍼 쪽을 돌린다! 얍! 펜타스톰 X 얼굴 완성! 그리고 날개를 달아준다! 짠! 발을 눌러서 접는다! 이번엔 펜타스톰의 오른발! 댄디 X를 오른발 모드로 변신! 먼저 자동차 모드로 변신! 자동차 모드에서 날개를 분리하고 연다! 앞문도 연다! 다시 뒷문을 닫는다! 창문을 앞으로 뺀다! 루프를 연다! 그리고 다시 창문을 닫는다! 날개 모드로 바꾼다! 짠! 오른발 합체! 펜타스톰 X 오른발 완성! 오! 에이스 레스큐 X! 빨리 왼발이 되어라! 에이스 레스큐 X도 왼발로 변신! 먼저 자동차 모드로 변신!
이제 자동차 모드에서 왼발 모드로 변신! 창문을 떼주고 루프를 열고 다시 창문을 닫고 문을 열어서 왼발에 조립! 휴! 짜잔! 오! 키가 엄청 커졌는데? 완벽한 펜타스톰 X 발완성! 다음! 오른팔 프롬플렉스 X! 왼발 스카이스와트 X! 합체! 자동차 모드로 변신! 오른팔로 변신! 양팔을 벌린다! 팔을 사선으로 돌린다! 양팔을 내려 결합한다! 가슴 부분을 아래로 내려 결합한다! 날개를 좌우로 벌린다! 본네트 안에 있는 엄지손가락을 내린다! 결합한다! 그리고 날개를 닫아줘서 결합! 자동차 모드로 변신! 왼팔로 변신! 미사일 런처를 분리한다! 양팔을 벌린다! 양팔을 사선으로 해서 같이 돌린다! 날개를 편다! 엄지손가락을 펴준다! 왼손 결합! 날개를 닫아서 결합! 스카이스와트의 로켓 미사일 런처를 허리에 결합! 엑스칼리버의 댄디 날개를 달아서 도끼로 장착! 짠! 도끼도 장착 완료! 스톰엑스를 중심으로 댄디엑스와 에이스엑스, 프론엑스와 스카이엑스가 합치하여 펜타스톰엑스가 된다. 진정한 펜타스톰엑스의 힘을 보여주지. 펜타스톰엑스 파워! 이렇게 해서 펜타스톰엑스 합체 완성! 펜타스톰 X! 앞으로 나의 활약을 잘 봐달라고! 야! 친구들, 오늘은 X 시리즈를 다 모아서 이렇게 펜타스톰 X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베리는 조립하는데 힘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베리가 영상을 만들어 줄 테니까 헷갈린다면 잘 보고서는 조립을 완성해 보아요.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일렉트릭 드림 펀치!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똑다운 장난감은 바로 짜잔! 크루저 중에서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진 파워크루저예요. 그럼 베리와 함께 파워크루저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친구들, 먼저 베리는 애니메이션에서도 보기 전에 장난감으로 먼저 만나보는 파워크루저이기 때문에 상자를 살펴볼게요. 짜잔! 우리 시계 큐브팩이 들어있고요. 어떤 음성이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우와! 베리 파워크루저 오프닝에서 봤어요. 드릴을 갖고 있는 크루저. I can do it, 파워크루저. 드릴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여기 반대쪽에도 있겠죠 아마? 그리고 우리 파워크루저는 유니크루저랑 제트크루저처럼 크루가 한 명이에요. 짜잔, 귀여운 주황색 모습의 파워크루. 그리고 크루가 파워봇 모드, 파워젯 모드, 파워탱크 모드 세 가지로 변신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럼 빨리 상자를 뜯어서 파워크루저를 만나볼까요? 빵! 상자를 뜯으면 먼저 파워크루저 그리고 사용설명서 파워크루. 안녕, 난 파워크루. 여기 큐브팩도 있다고. 그리고 여러가지 무기들이 있는데요. 이야, 드릴도 있고 이걸 보니까 탱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포크인가요? 그리고 드릴, 이건 포크레인의 포크처럼 생긴 뭔가 신기한 무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파워크루가 타고 다니는 유압 직계발 같아요.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파워크루저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지? 베리, 조립시켜줘! 알겠어! 너만 믿으라고! 짠! 끼고 오른쪽 발에는 유압 직계발을. 그리고 친구들! 발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발이 아니었답니다. 여기에다가 슝! 쿵! 슝! 쿵! 짜잔! 쉥쉥! 이 드릴을 짜잔!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드릴! 오른손에 무기까지 쥐어주면
파워크루저 완성! 잠깐! 내가 빠졌잖아! 맞아요! 파워크루를 짠! 진짜 파워크루저 완성! 크루저 시리즈의 끝판왕! 힘과 지혜를 겸비한 내 이름은 파워크루저! 나 파워크루저는 크루저 시리즈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땅도 뚫고 장벽도 뚫고 얼어붙은 마음도 뚫는다. 우와, 이렇게 변신하니까 진짜 진짜 멋있는데요. 우리 파워크루저는 힘만 셀 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한 기술 그리고 다양한 변신을 가지고 있대요. 벨로토의 친구들, 나의 멋진 무기와 멋진 기술을 보고 싶지 않나? 너무너무 보고 싶어. 파워크루저 하나하나 다 보여줘.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내 멋진 드릴. 자, 베리는 이쪽 버튼을 눌러보라고. 이거 말하는 거야? 오!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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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니까 드릴이 드르르르 돌아가는데요? 이 가슴 드릴을 회전하면서 발사하면 핫! 드릴 로켓! 우와, 드릴 로켓 발사하는 거 봤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다시 한번 드릴을 꽂고 슝! 슝! 드릴 로켓 발사! 아, 그리고 친구들이 놓친 부분이 있을까봐 얘기해주는데 사실 이 드릴을 반짝반짝한다고. 우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조명이 밝아서 그런가요? 촬영 중고! 조명! 꺼주세요! 오! 드릴 로켓 발사! 우와, 진짜 반짝반짝하는구나! 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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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파워크루저 진짜 드릴 공격 멋있다! 그러면은 다른 공격, 다른 기술도 보여줘! 핫! 파워스틱 레이저 발사! 우와, 이게 용접기가 되는 건가 봐요, 친구들. 여기서 징 하고 레이저가 나오면은 상대방의 손과 발을 몸에 붙일 수 있대요. 그러면은 절단기는? 절단기는 칭칭. 이 절단기와 이 무릎 절단기로 다 절단할 수 있. 지금 파워크루저 몸에서 돌아가는 게 도대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나 돌아가요! 여기서 놀라긴 이르다고! 일렉트릭 드릴 펀치! 우와, 드릴 펀치 샷! 팔이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다시 합체! 그런데 아까 상자에서 보니까 우리 파워크루도 되게 멋있게 세 가지로 변신이 가능하다던데 진짜야? 파워본 모드, 파워젠 모드, 파워탱크 모드! 그렇다면 파워크루도 세 가지 모드로 모두 변신! 트랜스포메이션! 후! 이제야 내가 나왔군. 파워본 모드! 얍! 쾅! 다음 바로 파워젯 모드!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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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파워탱크 모드! 이틀로 다 떨어지겠다! 뚜두두두두두! 우와, 이렇게 보니까 파워크루 너의 무기가 3개나 되네? 파워탱크, 파워봇, 파워젯! 에헴! 그럼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 이런 갑옷이야! 그런데 이렇게 결합되는 거 보니까 베리가 다른 무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타고 다녀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완전 더 짱짱 센 모드? 짜자잔! 이거는 뒤에는 드릴, 앞에는 절단기. 윙! 다 갈아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오, 베리 대단한데! 나의 멋진 무기 탱크를 이용해서 더 멋진 탱크를 만들어주다니! 칭찬해!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결합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우리 파워크루저만의 새로운 탱크를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들, 오늘은 드릴 부자와 무기 부자인 파워크루저와 함께 신나게 놀아봤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